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삼천포 남일대 해수욕장. 오늘은 포인트 점검 차원에서 약 1시간 정도 짧게 낚시를 하기 위해 출조했다. 한 마리가 올라와 준다. 이 한 마리로 이곳 포인트의 활성도를 파악하기란 데이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과연 1시간 동안 몇 마리를 잡아낼 수 있을런지. 오늘 이곳 포인트를 점검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 포인트를 추천하여 내일 유튜버 두 분과 동출 낚시를 할 계획이 있어서이다. 이곳에 볼락이 몇 마리라도 나와줘야 이 포인트를 추천한 내가 위신이 서는 것인데, 오늘 이곳에서 조과가 시원찮다면 이 짧은 밤 빨리 다른 포인트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다. 팔로미, 즉 나를 따르라. 이거 은근히 부담 가는구나. 히트, 첫 놈을 잡아내고 약 10여 분 만에 들어온 두 번째 어신. 손맛이 묵직한 게 내게 안도감을 준다. 시간상으로 이 정도 터울이면 과히 나쁘지 않다. 거기다가 시알까지 이 정도라면 즐겁게 낚시를 할 수 있을 듯 싶다. 그러나 약 20여 분 만에 두 마리로는 이 포인트의 활성도가 좋다라고 단정짓기는 섣부른 판단이다. 히트, 그 후 20여 분 만에 들어온 입질. 이 입질이 있기 전 젖볼락 3마리를 잡아낸 상황. 봄이 깊어갈수록 활성도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본인이 추천한 이 포인트, 내일 이곳에서 낚시를 해도 충분히 되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 팔로미, 이거 하고 약간 부담이 갔었는데 오늘 1시간 낚시로서 부담감은 훨훨 날아가 버렸다. 오늘 낚시는 이제 그만하고 다리 쭉 뻗고 편히 잔 뒤 내일을 맞이하기로 한다. 드디어 약속했던 동출날. 오늘 동출하실 유튜버님은 잡안나피신 TV의 잡안나님과 낙콩TV의 낙콩님. 저녁 6시 40분에 이곳 주차장에서 집합해 간단하게 포장해온 육개장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포인트로 향한다. 포인트로 진입하는 시간은 약 19시 20분. 오늘의 간조 시간은 21시 1분경. 지금 포인트는 물이 빠질 대로 빠진 상황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물이 더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 바다 상황을 본 두 분의 속마음 나는 안다. 오늘 볼락 얼굴 보기는 글렀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솔직히 본인도 그런 마음이다. 오늘 이 뜻깊은 동출 낚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유튜브 채널 다잡을 꼬니님의 꼬니님께서 이렇게 낙콩님 편으로 다량의 웜과 지그헤드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갯바위를 덮을 만큼 많이 지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본다. 첫 캐스팅 이후 30분이 흐르는 동안 깊은 산골에 절간처럼 조용하다. 이거 오늘 나의 팔로미 실패로 끝나는 것인가. 소득 없는 캐스팅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늘 때마다 본인의 부담감은 차곡차곡 쌓여간다. 빨리 누구라도 한 사람이 마수 거리를 해 이 적막함을 반전시켜야 될 텐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낚시를 하니 하늘이 탄복해 한 마리를 내려주신다. 씨알이 이만합니다. 지선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아, 씨알이겠는데요? 네? 아, 이제 분위기는 곧 반전될 것이다. 신고하게 잘 타네.
나의 첫 술을 축하해주고자 해변에서는 불꽃놀이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 차반나님께서 차반나님의 인생 첫 볼락을 잡아내십니다. 첫 볼락, 씨알 좋습니다. 그것도 씨알 좋은 녀석으로. 히트, 이제 흐름은 우리의 흐름으로 넘어왔다. 현재 채비는 간조 시간대라 수심 이하 등 관계로 플로팅 타입 캐스팅 볼의 목줄 0.8호를 약 1미터, 지그 헤드는 0.5호로 가볍게 하여 수면 상층부를 노린 것이 현재 먹혀들고 있다. 오, 좋다 좋다. 우와, 대물. 그게 저 붙여있는 저쪽으로. 우와, 이것도 있자. 올라오는 녀석들 오, 전부 있자 내외로 잡혀 올라온다. 와, 있자는 있자 넘다. 왕산이 한 마리 왔어, 왕산이. 우와, 오늘의 최애. 이건 선물 해야 될 게 아니고 저는 채야 될 거. 우와, 이 25장. 한 23, 4, 3. 와, 차 없어요, 차? 네, 차 없어요. 와, 이거 차로 채야 되는데. 저 모래 걸리갖고 계속적으로 잡혀 올라오는 볼락들. 간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이것들이 미쳐서 날뛴다. 날물에 이렇게나 잘될 줄이야. 본인이 이곳 포인트가 괜찮을 것 같다고 두 분에게 팔로미했지만 본인도 이렇게나 오늘 씨알 좋은 녀석들이 물어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또 잡혀주는 볼락.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이 상황 본인도 많이 놀라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어이쿠 씨알과 미쳤네 미쳤어. 오늘 이 볼락 자식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나 채비를 공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주춤 없이 잡아올리는 나.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러다가 내일부터 또 못 잡으면 어떡하지. 너무 잘 되니까 다음 출조가 걱정된다. 남편이 한 마리 끌고 와있어 좀. 아, 진짜 너무하네. 지금도 한 2자 정도 되는 진짜 좋은 사이즈도 육관 선생님께서 한 마리 하셨습니다. 잡은 녀석을 살림통에 담고 있습니다. 뒤에서 남몰래 살포시 한 마리 올리시는 낙공이. 몰래 잡아올리다 들켰다. 큰 씨알의 녀석이 물살을 가르며 올라온다. 씨알은 좋으나 1% 부족한 녀석이 올라왔다. 손뱅이가 올라왔다. 일단 한 개 걸쳐. 와, 근데 이거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는. 또 판수하시는 잡았나니. 잡았다. 연락이 잡았다니까 처음 보는 거죠. 이야. 이야, 이것도 시간 좀 됩니다. 이야, 크다 크다. 우와, 이거 삼자 이거. 좋다. 이야. 드나라 하면 큰 걸 잡네. 우와. 대박. 진짜 대박. 우와, 진짜 크다. 이거 아까 깜수님 잡아본 것만 한데. 우와, 삼자. 이 초보가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이제 다음에 야. 작은 거 잡고, CC에서. 그니까 이제 다음에 작은 거 잡고, 이거 CC에서 어찌 잡겠노? 야 콜러에 잡겠습니다. 낙홍님도 볼락 한 마리 랜딩 중이다. 멀리서 봐도 좋은 씨알. 아, 씨알요. 볼락이. 자, 이자. 와, 씨알 진짜 좋다. 볼락, 이제 한 마리 했습니다. 아. 물 때는 간조 시간을 지나 들물이 시작됐다. 들물이 시작되면서 입질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간만에 찾아온 어신으로 한수 뽑아내는 중이다. 이 포인트는 간조 한두 시간 전에 볼락의 활성도가 활발한 포인트일까. 간간이 올라오는 녀석이라도
씨알은 어디에서도 올리지 않는 씨알이다. 이 봄이 깊어 벚꽃이 만개하는 시즌에는 이곳 포인트의 볼락 녀석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줄까. 히트, 약 30분가량 소식이 없다가 들어온 화이트. 힘을 무진장 쓰는 녀석이다. 결국 녀석의 힘에 내가 제압을 당하고야 말아버렸다. 녀석이 볼을 야무지게 걸어버리고야 만 것이다. 차분히 기다리면서 어르고 달래며 녀석을 몰에서 뽑아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도 녀석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내 진심이 안 통하네 안 통해. 볼락이 이딴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본인도 할 수 없어 강력한 힘으로 녀석을 제압해 버리기로 한다. 화자 나왔다. 볼락은 달려있다. 그런데 손맛이 너무 묵직하다. 이 녀석 삼자가 드는 녀석인가. 아니고 볼을 감고 나왔다. 헤어스타일이 죽이는 녀석이 올라왔다. 대체 어디 헤어샵에서 머리 한 거냐. 씨알은 과히 나쁘지 않은 녀석이다. 이후로는 입질 받기가 힘들어져 버렸다. 입질이 도통없어 오늘 낚시를 잡기로 한다. 오늘 잡은 녀석들 약 3시간의 낚시로 마릿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씨알들이 짱짱한 놈들이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세 명이서 재미난 낚시를 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